2022년 7월 19일입니다. 이 탈북 어민 어저께 그 영상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탈북 어민에 관련된 북송, 강제 북송, 그냥 북송이 아닙니다. 강제 북송. 여기 살겠다고 온 사람을 강제로 국민 모르게 포승줄에 묶고 또 거기다 그것도 부족해서 쇠줄, 테러범들 아프간 전쟁터라든가 이런 데서 테러범들을 묶는 그 쇠줄로 묶어가지고 참혹하게 강제 북송시키다가 딱 국민들한테 이제 걸리게 돼,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걸렸습니다. 어떻게 자기 국민 일단 법적으로 귀순 의사를 표현하고 여기서 여기 저 살고 싶다 하고 오는 그 순간은 대한민국 국민의 대우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정말 인간 비인간 인간 쓰레기 같은 짓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세계에서 야만의 대한민국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인권이 야만적이다. 예, 이거는 야만을 넘어서 잔인무도한 그러한 행동입니다. 이 정권이 바로 문재인 정권입니다. 그래놓고도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어저께 이제 동영상을 드디어 통일부에서 냈는데 왜 냈겠습니까? 정의용이가 거짓말을 하니까 정부에서 오히려 정부에서 화가 나가지고 너 자꾸 거짓말할 거야? 거짓말하면은 들어와서 여기 와서 재판장에 가서 거짓말을 해. 수사받아.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의용이가 거짓말하고 조직적으로들 지금 거짓말하니까 동영상을 틀어버린 겁니다. 이 동영상을 보고서 그 정말 참혹한 그 광경을 어떻게 인간으로서 그걸 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탈북 어민이 주저앉으면서 옆으로 기어가니까 또 특공대는 야야야 잡아 하는 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이거는 약 4분 정도 영상인데요. 이거 군사분계선 소위 MDL 바로 직전서 콘크리트 바닥에 자해를 머리를 받고 안 가려고 말이죠 하는 그거, 이걸 통일부 직원이 개인적으로 그냥 이렇게 촬영을 한 건데 한 사람이 그렇게 한 게 있어가지고 다행히 이것이 그 실상을 말해주는 하나의 부분이 됐습니다. 참으로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통일부가 자체적인 법률 검토를 마친 뒤에 어저께 기자단에게 약 4분가량의 해당 영상을 배포했습니다. 이 영상은 공간상으로 크게 판문점 자유의 집 건물 내부 그리고 이후 건물 밖으로 나와가지고 군사분계선 거기서 강제 북송되는 장면 등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영상을 대한민국 판문점에서 찍어서 이것이 바로 문정권의 거짓말을 반박하는 자료가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통일부 직원도 그냥 역사로 이렇게 그냥 개인적으로 찍어 놓은 건데 다 수소문을 하니까 마침 그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어서 이걸 갖다가 이제 증거로 역사적 증거가 이제 된 셈입니다. 이 안 가려고 그냥 발버둥 치는 그 모습. 탈북어민 북송 현장 이 동영상 이거는 세계 일파만파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권은 역사적으로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인권에 대해서 짓밟은 그런 나쁜 사례로 이제 세계적 기록이 될 바로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저 어저께 보셨죠? 탈북 어민들이 넘어갈 당시에 저항하던 그 탈북 어민 모습 보셨습니까? 그리고 그 음성을 고스란히 들었습니까? 그 MDL을 눈앞에 두고 MDL이란 건 군사분계선입니다. 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거나 안간 힘을 뒤로 뻗대고 쓰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듯한 그 모습을 보셨습니까? 그러나 3-4명의 우리 측 관계자들이 떠밀었습니다. 경찰 특공대
처음에는 군인들한테 인도하라고 했지만 군인들은 딱 거절했습니다. 군인들이 만약에 그것을 거절하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죠. 군인들의 신뢰는 땅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군인들은 딱 거절했습니다. 역시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예. 이 경찰 특공대를 청와대에 특명을 받는 경찰 특공대를 아마 보내서 그랬다고들 얘기하죠. 경찰 특공대. 저희는 경찰 특공대가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참 이걸 어저께 보면서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분노스럽기도 하고 지금 대한민국 온 천지가 지금 국민들이 이 동영상 때문에 지금 국민 혈압이 올라 있습니다. 자, 문재인을 지금 전부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정의용 정도가 아니고 이제 문재인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에 대해서 살인 혐의로 살인 교사 혐의 고발을 한 데가 한변입니다. 변호사회에서 이렇게 한변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그것으로 고발을 한 겁니다. 정확하게. 한변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누구를요? 문재인을. 그 동영상을 보면서 말이죠. 문재인이 이걸 몰랐을 리는 없죠. 당연히 그 안보실장, 응? 지금 정의용이가 당당히 당연히 보냈다. 흉악범이라서 보냈다고 온갖 거짓말 하니까 어저께 그냥 딱 동영상을 갖다가 자기들이 원해서 갔다. 응? 말이 이렇게 수차로 바뀌어요. 이런 야만적인 정권이 과거에 문재인 정권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국민들은 더 경악을 하고 있다. 바로 이런 점입니다. 이걸 앞으로, 이 문제는 앞으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결국 문재인이 감옥을 가느냐, 안 가느냐. 그런 문제까지도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소재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예, 나오고 있는 정도니 말이죠. 이 문제는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 자, 이 동영상을 보면서 국민 여러분, 혈압을 조금 낮추면서 지난 문재인 정권이 만약에 계속됐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겠는가?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죠? 네. 탈북어민들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흉악범이라는 점을 계속 선전했지 않습니까? 귀순우사의 진정성도 없다. 이렇게 하면서 북송의 정당성을 갖다가 주장한 바 있는데 북송이 아닙니다. 이거는 강제북송입니다. 강제북송. 그냥 북송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강제북송. 근데 이 북송 당시 사진하고 영상이 연이어 지금 공개가 되니까 이 탈북어민 귀순우사의 진정성을 다시 이제 알게 됐다. 이게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리고 이 소독을 왜 합니까? 원래가 일부러 사람을 죽였다 뭐 주장을 했으려면은 거기에 사람을 죽인 혈흔 감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상식인데 그런 것도 안 하고 또 소독까지 딱 시켜버렸어요. 배를 소독을 해? 그래서 의문이 쫙 붙은 겁니다. 자, 완전 범죄를 하지 못했죠. 완전 국민들 모르게 하려고 하다가 JSA 대대장인 육군 중령이 안보실 차장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이렇게 돼서 경과를 이렇게 이렇게 보냈다 하는 경과 보고를 딱한걸 김유군이라는 그 안보실 차장 정의용 바로 밑에 있는 그 차장 1차장이 국회에 나와서 뭐 다른 보고를 하는 도중에 그 문자가 딱 들어와서 바로 국회 언론사 기자들이 그 영상을 포착을 해서 확대 망원렌즈로 해가지고 찍어내서 그래서 들키게 된 겁니다, 이게. 이건 국민들 안 그랬으면 국민들 완전히 속였죠. 네. 어차피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 윤리성,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는 이번 사건은 이렇게 해서 터졌습니다. 이제 이 지난 정권, 이 문재인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오늘 엄청난 분노를 폭발할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인식이
무서워지게 국민들이 달라질 겁니다. 아, 잔인무도한 이 강제 북송, 우리는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